안녕하세요. 당신의 퇴근길을 책임지겠습니다. 퇴근길 뉴스 우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함소원 진화 부부의 불화설입니다. 함소원 진화 부부가 또 불화설에 휘말렸습니다. 함소원과 진화의 불화설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혼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도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함소원은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된 날 자신의 SNS에 침묵? 오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싶다. 적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자신의 결별을 보도한 매체의 기사를 캡처해 해당 논란에 대한 입장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매체는 이들 부부 측근의 말을 인용해 함소원과 진화의 관계가 급속도로 안 좋아져서 결별을 택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함소원은 여러 매체의 사실 확인 연락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 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라는 입장은 분명히 하면 될 텐데 함소원은 모호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된 불화설에 이제 그만, 제발 그만해 주세요 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글에는 진화가 이미 마음 정리를 끝내고 출국 준비라는 기사를 캡처해 함께 올렸습니다. 함소원은 1976년생으로 올해 45세, 진화는 함소원보다 18살 어린 27세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미스트롯2 대망의 결승전입니다. 트롯 전쟁의 끝이 보이네요. 드디어 국민의 손으로 진이 결정됩니다. 트롯 여제의 왕자는 단 하나, 김다현, 김의영, 김태현, 별사랑, 양지은, 은가은, 홍지은 7명의 후보 중 미스트롯 제2대 진이 탄생합니다. 미스트롯2 결승전은 1라운드와 2라운드로 각각 한 주씩 나눠 총 2주간에 걸쳐 진행되는데요. 실시간 문자 투표, 현장 마스터 점수, 그리고 대국민 응원 투표를 더해 명예의 진이 선발됩니다. 오늘 열리는 1라운드에는 반가운 얼굴들이 나옵니다. 임영웅부터 영탁까지 미스터 트롯 탑6가 출연합니다. 글로벌 트롯 여제를 맞이하기 위해 나섭니다. 탑6는 미스트롯2 결승전만을 위해 새롭게 준비한 무대를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응축해둔 댄스로 현장을 흥으로 물들인다고 하니 결승전 무대가 더 기다려집니다. 최종 결승전에서는 미스터 트롯 진 임영웅이 미스트롯 제2대 진에게 직접 왕관과 트로피를 전달하는 특별한 수여식이 열리는데요. 송가인 임영웅과 나란히 하게 될 영광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세 번째 이슈는 거짓말이 탄로난 서유리가 스타벅스에 사과한 일입니다. 화재 때문에 들렸던 스타벅스에서 문전 박대를 당했다고 글을 올린 서유리. 하지만 스타벅스의 상황 설명으로 서유리의 글이 중간 과정을 모두 생략한 거짓이었다는 것이 털어났습니다. 서유리는 자신이 썼던 감정적인 글 때문에 불편했을 직원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앞서 서유리는 거주 중인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해 바깥으로 급히 대피했고 추위에 떠는 아기를 위해 스타벅스를 찾았지만 휴대폰이 없어 QR코드 인증을 하지 못해 문전 박대를 당했다며 아쉬운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스타벅스는 방역 지침에 따라 QR코드가 없는 경우 명부에 인적사항을 수기로 작성토록 안내하지만 수기 작성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서유리뿐만 아니라 매장을 찾은 모든 고객에게 동일하게 안내했다고 하는데요. 서유리는 수기 작성에 대한 안내를 여러 차례 받고도 받지 않은 것처럼 글을 써 해당 직원에게 비난의 화살이 가도록 했습니다. 서유리는 다급한 마음에 실수를 했다. 대피소도 아닌 스타벅스에 잠시 머물려고 한 것은 지금 생각해도 제 생각이 짧았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또 해당 직원을 만나 직접 사과했다고 하네요. 오늘의 이슈를 한눈에 살펴보는 퇴근길 뉴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